부처님 전에 지극한정성으로 등불 올리오니 등불이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내 마음속 무명과 번뇌도 소멸하게 하소서. 이 등불을 365일 쉼없이 밝히는 공덕으로 마음을 깨워 지혜를 얻고 다생의 죄와 업장 모두 녹아 발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. 증심사에서는 500나한님의 의미를 담은 안한존자, 가섭존자 등 네 분의 존자님을 12cm 크기의 총 984분으로 새롭게 조성해 500전에 모실 예정입니다. 2024년 10월 500전 석 또 하나의 명품 984분의 나한인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